그러니까 그 섬 주민들하고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기로 했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지금 성요셉 노동자의 집이 어떤 곳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성요셉 노동자의 집은 이제 천주교 전주교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 상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 인권 상담이라고 하면 이주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문제들, 뭐 임금 체불이라든지 뭐 퇴직금 미지급, 또 그 안에서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로 수반되는 노동 문제들, 더불어 나아가서 이제 다른 어떤 행정 업무 아니면 뭐 출입국 관련 업무, 이주 노동자들이 관련된 모든 업무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이런 힘든 모습이라던가 또 종종 이런 산업 재해나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이주 노동자들이 뭐 힘든 일을 한다, 한국에 와서 고생을 한다, 그런 조금 어떤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 친구들도 한국에 올 때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을 할 거라는 거 예상을 하고 왔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현대 사회의 어떤 시대적 흐름에 맞춰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는 힘든 일을 한다가 아니라 이 친구들도 정당한 노동자로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 되는 부분들인데, 다만 이주 노동자들이 예전에 뭐 농업, 특별히 농업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 어떤 노동자로 사업주분들이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네. 조금 뭐 예전에 어떤 그런 신분 계급 사회 시대의 뭐 어떤 뭐 머슴이나처럼 그런 노동자로 대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조금 표현들이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주 노동자다라 하더라도 네. 똑같이 노동에 대해서 합법적인 적법한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주 노동자들이 힘든 일을 하고 있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아주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밖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 위험인 부분이 있고 일할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에 투입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일을 하는 도중에서도 다른 한국인 작업자들, 뭐 한국인 동료 근로자 또는 한국인 사업주와 일을 하면서 의사소통들이 제대로 원활하지 못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어떤 위험, 사고 위험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던 캄보디아 출신 소킹 씨가 네. 또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뭔가 주거 환경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었는데, 단지 소킹 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주 노동자들의 숙소 문제가 이제 작년에 이런 소킹 씨 사건 이후로 지금 어제도 또 노동부에서 네. 새로운 지침을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개선이라고 할까요? 뭐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아니면 조립식 패널에서는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주 노동자들의 숙소로 사용하지 못하게 이제 규정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꼭 이주 노동자만을 위해서 그렇게 개선이 된다고 제도만 바꿀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개별 사업주에게 이거를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것도 개별 사업주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개별 사업주분들도 다 상황들이 다를 것이고, 경제적 상황, 뭐 여건들, 실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개별 사업주분들에게만 국한을 시키기보다는 이주 노동자들의 숙소를 개선을 해서 오히려 사업주분이나 이주 노동자들도 보다 양측이 다 좋은 여건에서 거주를 하고, 좋은 환경에서 거주를 해서 또 좋은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어떤 노동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사업주와 이주 노동자들이 서로 다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너무 밝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필리핀 동역하고, 이렇게 타갈로거, 필리핀 언어로 이렇게 동역하고, 그리고 상담. 대부분은 이제 필리핀 근로자들 경우에는 임금 체불 있긴 한데, 조금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많은 거는 이제 출국 준비할 때, 귀국 비용 보험금, 삼성 화재 그 출국 만기 보험금, 그리고 이렇게 국민연금 이렇게 반환 일시금 신청할 때 이렇게 많이 네.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장 좀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으세요? 안타까웠던 이런 거. 경험은 이게 저도 옛날에 겪어봤던 건데, 이게 일하면서 그 임금 제대로 못 받았고, 그리고 퇴직금이나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충고 서류 하나도 없으니까 신청을 못합니다. 그거 이게 나중에 절속해야 되는데 뭐 급휴명세서나 아니면 통장 내역서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거 가장 안타까워요. 저도 이제 옛날에 그 일했던 것을 한 4년 동안 일했는데 퇴직금 못 받았거든요. 너무 화오가지고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일하면서 국장님이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고. 모르니까. 아깝죠. 4년 동안 일했는. 물론 타국에서 와서 일했으니까 힘든 만큼 보답을 잘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친구들 다른 한국분처럼 차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임금 제대로 주시고 퇴직할 때도 퇴직금을 잘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그 외국인들 한국에 있는 동안 살면서 이렇게 뭐 힘든 일 많을 텐데 그래도 항상 힘내시고 항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본인 그 건강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향 가가지고 가족들한테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보다 못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만난 이주 노동자들 중에는 정말 저보다 더 학력이 뛰어났던 사람들도 많았고, 심지어 제가 만난 이주 노동자들 뭐 의사 출신들도 있었고 변호사 출신들도 있었고 뭐 학교 선생님들 하다 오신 분들도 있었고, 그냥 자기 나라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근데 한 가장으로서 똑같이 저희와 똑같이 가장이기 때문에 부양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온 거죠. 다름 아니면 우리보다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똑같이 이웃집 우리의 더불어 사는 이웃 총각 이웃 아저씨라고 생각을 하고